안녕하세요. 저는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정민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곡을 하나 먼저 들려드리고. 네. 저는 가야금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하는 싱어송라이터예요. 저 같은 사람을 홍대에서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아마도 오늘 강연을 이렇게 맡겨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저는 뭔가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노란 쪽지를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.
그 홍대에는 제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던 게 아니고요. 원래는 그 제가 예전에 계속 가야금을 전공으로 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국악과 나오고 이렇게 약간 엘리트식의 전철을 밟았었는데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졸업하면 어디라도 좀 이렇게 좋은 관현악단에 들어간다던가 그 이렇게 국악 관현악단에 들어가는 게 약간 공무원이 되는 것 같은 모든 그 국악인의 로망이거든요. 근데 하지만 저는 한 7, 8번 정도 고배를 마시고 아, 그 전까지는 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이제 많이 낙담을 했겠죠. 그러면서 이제 여하튼간에 생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생활은 또 어떤 직장을 다녀야겠다 하다가 가장 그 가격대 성능비가 좋았던 직장이 저에게는 전화 상담원이었어요. 그래서 그 텔레마크 아시잖아요, 이거 목소리 많이 써야 되는 거. 네, 그거를 한 4년 반 정도를 했었는데.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저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또 다른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약간은 사실 그 직장이 그렇게 나쁜 직장이 아닌데도 약간의 자괴감 같은 것도 들고 또 약간 이제 사회 부속품으로 약간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약간은 또 공연을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홍대 쪽에서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매니아였는데 그런 공연을 맨날 보던 곳에서 한번 공연을 해봐야겠다 해서 뭐 오디션도 보고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계속 내려가네요. 겸손하게 계속 느꼈던 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 안에서는 하나의 부속품인데 내가 공연을 함으로써 내가 되는구나 나의 자존감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 특히나 이제 곡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곡을 만들게 되니까 또 회사 생활이 하나의 또 소재가 되고 그렇게 뭔가 상생 뭔가 더 좋은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뮤지션들은 이제 배가 고픈데.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배는 고프지 않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간에는 아 이따가 공연하러 갈 거니까 계속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순환이 됐었는데요. 그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은 마음 안에 예술가의 이 기질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예전에 어느 분께서 하셨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은 부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 안에 우주가 다 있고 내 안에 사실은 해탈을 할 수 있는 이 부처가 다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가 자각만 한다면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. 근데 사실 뭐 전공이 예술 분야가 아니더라고 해도 제가 만약에 뭐 구두 닦기를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도 사실은 예술적인 구두 닦기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 안에서의 예술성을 그리고 나만의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은 그거를 저만 그 어떤 나락으로 빠지거나 그냥 사회 부속품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괴감을 갖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는 그게 바로 예술인이라는 생각 그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예술적으로 산다는 거는 많은 그 선택을 하게 되죠. 그 부속품으로 살 때에는 조금 더 빨리빨리 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약간은 인간적인 시간을 버리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삶을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예술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에 할당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뭐 식당을 가도 음식을 시키면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마트에 가서 우리가 뭐 계산을 할 때에도 돈을 세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굉장히 빨리빨리를 요하고 있는 곳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간다운 시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쫓기고 그것도 쫓기다 보니까 예술적인 생각, 사고를 할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너무 계속 바쁘게 계속 왜 바쁜지 모르는 바쁨을 쫓아가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 내가 만약에 예술적인 사람으로 살겠다 한다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. 그리고 그렇게 또 시간을 생각해 보다 보면은
그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에서 밥을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과도 비슷한 거잖아요.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만들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그런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제가 엘리트식의 전철을 밟고 그렇게 국악관현악단 혹은 어떤 어디 학교의 강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삶과 지금과는 사실 많은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. 특히나 저는 예적금이 없고 모든 그 웬만한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은 이제 거의 알코올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지금이 만약에 제가 그때 어떻게 잘 돼서 어느 그 좋은 악단에 들어가서 뭐 나름의 어떤 공무원적인 직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우러름을 받으면서 살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것을 지금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요. 그리고 또 그 약간은 또 예술적인 사고를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찰하게 되는 소소한 것들, 아까 이론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제가 말할 거였는데 먼저 말씀하시긴 했는데요. 그 사실은 예술가들은 관찰을 되게 잘해요. 관찰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 마이크가 있다면 이 마이크에 대해서 마이크가 되어본다거나 마이크를 잡은 손이 되어본다거나 마이크에 타고 나가는 음성이 되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많이 틀어서 보는 것이 예술가들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큰 위트, 어떤 센스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은 훈련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작은 것들에 대한 관찰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인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게 되고 그랬던 게 저에게는 정말 좋은 영향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약간은 더 나는 예술가이다 라는 자각이 본인 스스로에게 더 인간적인 인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네, 끝으로 이게 제가 말했던 것과 상관은 전혀 없지만 제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요. 네, 마지막 곡으로 나름 유명한 곡이기도 해요. 중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에 미래 N이라 중요한 걸 말하다가 끊었네요. 미래 N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중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 44페이지 보시면은 제 사진과 함께 있습니다. 무엇이 되어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. 그대가 무엇이 돼?
해.